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아, 어제는 정말 야 이럴 거면 그냥 져라 싶다가도 또 이걸 막았네, 제발 그냥 이렇게 된 거 이기자 했는데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12회까지 또 직감 가신 추운 날씨에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집에서 저처럼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4 시즌 첫 연장전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서 1승 1무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리즈 두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글쎄요 야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 이걸 좀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진짜 안 진 게 다행인 정도로 LG 트윈스 선수들이 뭐 공수주 정말 미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투수들이 잘 막아줘서 저는 비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적으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투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G마당 시작합니다. 자, 어제 삼성전 2대2 무승부, 4시간 10분에 혈투라고 할까요? 졸전이라고 할까요?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선발 투수 최원태 선수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제 실점도 대량 실점 안 하고 2실점, 잘 실점 부분에서는 잘 틀어막았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투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지강 선수가 또 뒤에 잘 막아줬죠. 투수 교체를 잘했습니다. 예, 이후에 김진성, 유영찬, 백승현, 최동원, 이우찬 무실점. 어제 그 타격이나 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봐서는 투수 교체라도 잘했기 때문에 이걸 비길 수가 있었지, 투수 교체 못했으면은 졌습니다. 예, 근데 투수 교체 잘한 것 같고요. 여전히 답답한 타선이 좀 아쉽습니다. 11안타 9개의 4사구를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득점밖에 얻어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선수 개개인의 뭐 주자 없을 때 안타 치고 또 찬스를 만들어주는 또 타격을 해주고 하는데, 득점권에서 너무나 좀 부진했던 게 어제 2점밖에 못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거는 이거보다 안타를 적게 치고 이길 수 있으려면은 장타를 많이 쳐야 돼요. 예, 타구를 많이 좀 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화요일 경기에서 홈런을 통해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중심 타선이 조금 장타를 더 쳐줘야 되지 않나. 물론 김현 선수가 삼성과의 시리즈 내내 두 경기 연속 장타를 좀 치기는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좀 시원한 타격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격은 시즌 초반이라 그냥 보고 오늘은 좀 투수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최원태 선수 시즌 첫 등판을 했는데 느낌이 잘한 것 같은데? 아니야, 못한 것 같아. 조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예 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아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뭐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었고 아쉬웠던 점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났던 최원태 선수의 피칭이었습니다. 4와 3분의 2이닝, 3피안타, 3탈 3진, 여기까지는 좋은데 4사구를 무려 6개나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책도 겹쳤어요. 예, 오지환 선수가 실책을 기록하면서 이게 또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2실점 했지만 1자책, 특히나 두 번째 실점을 할 때도 오지환 선수라면, 물론 그게 타구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벤트레그 슬라이딩에서 백핸드로 잡아서 1루에 송구를 하는 고수비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글러브를 이렇게 드는 반대로 수비를 했다가 이제 타구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안타로 기록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불운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5이닝은 채워줬어야 되는데 이지강 선수 잘 막아주긴 했습니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단은 투구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제구가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4사구를 좀 많이 내준 게 너무나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단 지난해 LG에 오고 나서 최원태 선수의 구속이 145, 6 나올 때도 있었지만 급격하게 갑자기 뭐 130대 후반이라든지 140대 초반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는 뭐 148, 9까지 나오고 또 140대 중후반에 계속 찍었다는 게 그래도 아 이 선수가 지금 팔 상태가 아주 좋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공이 좀 몰리게 된다면 집중타를 많이 허용을 했는데, 이게 KBO 문자중계창에는 커터로 찍힌 공이 있거든요. 실제로 커터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커터가 잘 들어가고 또 실투를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 타자들의 장타 허용을 막았다는 거, 이게 지난해와는 확실히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투구 내용으로 막 볼넷 내주고 했으면은 결국 주자가 쌓여서 대량 실점을 했을 텐데 어쨌든 뭐 4-4구 컨트롤 흔들린 거는 있었지만 집중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장타 허용이 없었다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땅볼 유도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구만 좀 잡힌다면 아무래도 첫 등판이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도 실전을 한국 와서 두 경기밖에 못하고 들어왔어요. 물론 애리조나에서 한 경기 던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적응되면 제구가 좀 더 원래 제구가 나쁜 선수가 아닌데 예,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6-4-4-9는 글쎄요 굉장히 최원태 선수도 프로에 와서 6-4-4-9 경기는 좀 드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로테이션상 NC와 KT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팀이요 지난해 최원태 선수 공략을 잘했던 이 팀들이에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다행히 잠실이라는 또 투수 친화적 구장에서 던지지만 제구가 안 됐던 점만 좀 보완한다면 어제 경기보다 내용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경기의 최고 수확은 뭐니뭐니 해도 이지강 선수의 역투였습니다. 올 시즌은 이지강 선수가 뭐 선발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롱릴리프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는 또 이지강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지강 선수 선발에 들어가게 된다면 손주영? 뭐 최원태? 요 선수들이 이지강 선수만큼 롱릴리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네 그냥 두 선수 선발로 나왔을 때 흔들릴 때 이지강 선수가 롱릴리프로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타격으로 역전승을 좀 노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제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이지강 선수가 올해 투아웃 위기에 나와서 오재일 선수를 처리를 하고 7회까지 무실점으로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선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구를 던질 수가 있었고 아마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어제 좀 과감하게 많은 이닝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손주영 선수가 오늘 좀 안 좋다면 그 뒤로 불펜을 좀 뭐 김유영 선수라든지 윤호선 선수를 붙여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제 이지강 선수 7회까지 잘 끌어줬던 것 같고 물론 타자들이 좀 역전을 해서 이지강 선수 승리투수를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예, 그래서 동점까지는 갔는데 아쉽게도 이지강 선수의 호투가 좀 빛이 바랜 그런 상황이었고 자신의 임무를 100% 이상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컨트롤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공이 안 날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이 되고 물론 ABS의 영향도 있겠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잘 활용을 하면서 뭐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 씩씩하게 또 빠른 볼과 함께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강 선수가 이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가게끔 또 지난 15경기 호투한 것에 이어서 또 이지강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지강 선수가 마운드가 좀 더 안정이 된다면 또 지금 퓨처스에서 이종준 선수나 진우영 선수가 길게 던지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더 안정이 된다면 뭐 선발진이 갑자기 변수가 생겼을 때 뭐 김윤식 선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지강 선수도 예, 나와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발로 올라와서 예, 그렇게 이제 시즌부터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롱릴리프로 나서지만 이지강 선수가 지금 이 역할을 하다가 임창규 선수도 지난해 14승 갑자기 선발로 돌아서서 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면 분명히 저는 급하지 않게 선발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살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초반에 선발이 흔들릴 때는 이지강 선수가 또 자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강 선수 이후의 불펜도 정말 칭찬해줄만 합니다. 8회에는 김지성 선수가 나와서 1이닝 3자범퇴 무실점 그저께 경기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나와서 정말 깔끔하게 포크볼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빠른 포크볼, 느린 포크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포크볼을 자유자재로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면서 김지성 선수 좋은 피칭을 해줬고 유영찬 선수 연투 상황이었는데 또 1이닝 무실점 잘 막아줬습니다. 희한하게 또 세이브 기회가 잘 안 오네요. 동점 상황에서 또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승현 선수 1이닝 3자범퇴 무실점. 하나전에서 많이 흔들렸지만 백승현 선수도 다행히 잘 깔끔하게 또 힘있는 타자들 상대로 승부를 잘한 것 같고요. 11회 초에 최동환 선수, 12회 초에 이우찬 선수 등판했는데 최동환 선수도 확실히 포크볼을 자기 걸로 만들면서 더 좋아진 내용. 그리고 이우찬 선수 연투였는데 정말 이 까다로운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병살 처리 잘 해내면서 1이닝 무실점으로 연투를 잘 마쳤고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윤호솔, 최동환, 김유영, 박명근, 백승현, 김진성까지 등판이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유영찬 선수도 어제 보면은 투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괜찮지 않을까? 잘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어제 집중력 있게 불펜들이 잘 막아줘서 무승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과의 3연전 날씨에 따라서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손주영 선수와 이승민 선수 5선발 맞대결이 있습니다. 손주영 선수는 잘 던져주고 또 이승민 선수가 정한인데 또 삼성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투수거든요. 타자들이 좀 이번에는 잘 공략을 해내길 바라면서 또 맞대결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아, 1승 1무 어제 이겼으면 또 연승 타고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지지 않았다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서 또 오늘 경기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면 하는 대로 또 쉬면 쉬는 대로 잘해서 또 시즌 초반에 많은 경기를 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방망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1침마당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